안녕하십니까. 충남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는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홍성군과 홍성읍은 관내 시가지 주요 도로변과 가로화단에 대하여 제초 작업과 군에서 보유 중인 노면 진공청소차를 이용한 퇴적, 토사 준설을 실시하여 경관 개선은 물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읍은 도로 노면 및 측구, 또 인도 제초 작업과 노면에 쌓인 퇴적 토사 등의 진공청소차를 이용해 제거를 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노면 청소는 우리 전에 완료하여 도로의 배수,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또 김동표 홍성읍장은 홍주 지명 탄생 1000년이 되는 올해를 맞이하여 시가지 내의 도로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활기찬 도시가 되는 것이 주안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퇴색된 도로 표지판, 가로등주, 도색 등에 힘을 쓰고 직원 모두가 긍정의 힘을 앞세워 소통과 화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읍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읍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